진짜 깔끔한 피부 표현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션 휘뚜루 마뚜루 쓰고 싶은 분들이 썼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얇은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합격! 밤 타입이다 보니까 퍼프로 그냥 피부에 올리면요 망해요. 글로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글로우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피부 표현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어떤 분들은 없는 모공까지 찾아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을 쿠션 추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쿠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요즘에 핫하게 올라오는 쿠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8가지의 신상 쿠션들을 가지고 와서 진짜 꼼꼼하게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다크닝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올 가을에 진짜 깔끔한 피부 표현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몰랑이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안에서 바르는 방법이나 스킨케어 보완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또 좋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비교해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8가지 쿠션을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리면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헤라, 토니모리, 웨이크메이크, 클리오, 에스쁘아, 더툴레, 루나입니다. 제가 각 쿠션을 진짜 꼼꼼하게 비교를 해왔으니까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쿠션이고요. 올리브영에서 약간 급부상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커버력은요 굉장히 옅은 편입니다. 잡티나 트러블은 좀 가리지 못해요. 다만 피부결 자체는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모공이나 전체적으로 결에 중심을 준다면 합격! 나는 진짜 트러블을 가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컨실러 따로 써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퍼프보다 조금 더 가로로 넓으면서 납작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 가로의 넓이가 넓어서인지 얼굴에 텐션을 올릴 때 생각보다 불편해요. 밀착시켜줄 때도 흐들거리고 코 옆에를 찍어줄 때도 약간 흐들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얼굴을 위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쿠션은 팡팡팡 두드려주는 데 재미가 있잖아요. 얘는 좀 세심하게 두드려줘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발랐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얇게 밀착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유분만 조금 남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5시간 이후에 내 피부 상태를 보면 약간 번들거린다? 특히나 피부가 얇은 쪽에 각질 부각이 조금 더 되는 걸 느껴지다 보니까 스킨케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다크닝은 생각보다 없는 편이지만 각질 부각이나 유수분의 무너짐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크림 단계에서 굉장히 촉촉하고 가벼운 선크림을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속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메이크업 픽서나 혹은 프라이머 단계 조금 꼼꼼하게 스킨케어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헤라입니다. 기존 헤라 블랙 쿠션에서 새로운 컬러칩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미 매트 쪽에서 조금 더 매트 쪽에 가까운 제형입니다. 기존에 헤라 블랙 쿠션을 나는 너무나도 잘 썼다 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 자리에 누우셔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사실은 헤라 블랙 쿠션으로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컨실러만 사용을 해줘서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지금 헤라 불크만 썼는데도 피부 표현이 굉장히 뽀송뽀송한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기존에 헤라 불크의 그 제형감과 텍스처를 그대로 잘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기존에 헤라 불크를 진짜 잘 쓰던 사람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톤업도 잘 되고 피부 표현도 깔끔하게 되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핑크 톤업이라고 하면 진짜 핑크색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핑크지만 마무리는 약간 맑은 베이지? 확실히 톤업 쿠션이다 보니까 커버력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마무리감이 뽀송함에 가깝다 보니까 제형감이나 전체적인 만족감은 제 기준 합격이었어요. 다크닝 현상이 거의 없을 뿐더러 생각보다 지속력도 꽤 좋은 편이라서 그냥 아침에 직장인분들, 아침에 진짜 가볍게 외출하고 싶은 기본적으로 피부 스킨케어가 좋으신 몰랑이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루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의 바닐라예요. 제가 여름부터 이 루나 쿠션을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루나 쿠션 쿠션은 안쪽에 메쉬망으로 들어가 있어서 입자가 굉장히 고르게 묻어난다는 게 장점이고요. 제가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유수분 밸런스를 진짜 잘 맞췄어요. 쿠션 휘뚜루 마뚜루 쓰고 싶은 분들이 썼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커버력은 적당한 커버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결, 모공, 메꿈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트러블까지 완벽하게 커버하기에는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 살짝 묻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쿠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 기존에 저처럼 헤라 블랙 쿠션이나 힌스 쿠션 쪽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루나까지도 만족하고 잘 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몰랑이 추천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던 루나 쿠션이다 보니까 이것도 가을철에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은은하게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 토니모리의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이에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리뷰를 많이 남기기도 했었고 토니모리는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서는 영업을 안 하냐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달의 신상템뿐만 아니라 이달의 아랑템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토니모리 쿠션이에요. 토니모리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쿠션이거든요. 안쪽에 똑같이 메쉬망이고요. 퍼프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들부들 거리는 게 또 핵심이더라고요. 앞서 소개했었던 루나랑 비슷하게 유수분이 진짜 잘 맞춰진 게 느껴지고요. 피부에 올렸을 때 밀착감과 마무리감이 정말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특히나 얇은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합격! 단 토니모리 쿠션은요 컨트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퍼프에 진짜 얇게 묻혀주고 첫 번째로 뚜껑에 한 번 덜어주고 피부에 얇게 밀어주듯이 발랐을 때 가장 예쁘게 표현이 돼요. 굴곡진 데나 피부의 얇은 부분까지 밀착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써보고선 진짜 만족스러웠었거든요. 생각보다 복합성이나 건성분들이 쓰기에도 합격!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 혹은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위에 라네즈 파우더 있잖아요.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도 짱짱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합격 점수 주고 싶고요. 다각형을 잘 갖춘 쿠션이다 보니까 이 토니모리 쿠션도 가을철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글로우 코팅밤 바닐라 아이보리입니다. 리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웨이크메이크는 밤 타입이다 보니까 증정으로 주는 브러쉬를 꼭 같이 써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리뷰는 조금 갈릴 수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밤 타입이다 보니까 퍼프를 그냥 피부에 올리면요 망해요. 그래서 꼭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브러쉬로 피부결 얇게 메꿔주고 난 다음에 퍼프로 한 번 더 두드려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밤 타입인데 생각보다 유수분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나중에는 유분감이 조금 더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첫 느낌은 나쁘지 않다. 처음에 발랐을 때는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주고 밀착력도 괜찮고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게 땀을 흘리거나 내가 스킨케어 앞단에서 대충 하고 난 다음에 코팅밤을 쓰게 되면 이게 금방 무너지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볼 옆쪽이나 코 옆쪽에 이 얇은 피부 쪽에 각질 부각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수정 화장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외출할 때 브러쉬를 들고 다니자니 이것도 조금 귀찮고 그렇다고 퍼프로 얘를 수정 화장하자니 이게 생각보다 두껍고 약간 좀 둔탁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저 기준으로는 약간 번거롭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가을철에 뭔가 건조함이 더 심해질 텐데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속건조나 건성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 제품을 쓴다면 호불호나 리뷰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닝은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의 그 각질 부각이 진짜 진짜 아쉽다. 그래서 아랑 기준으로는 뭔가 잘 쓸 것 같은 쿠션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쿠션을 쓰는 빈도를 봐도 생각보다 손이 그렇게 썩 자주 가는 쿠션은 아니에요. 신상 쿠션 중에 하나인데요.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디 오리지널 리넨입니다. 이게 리뷰가 굉장히 갈리는 쿠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피부 표현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어떤 분들은 없는 모공까지 찾아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후자였습니다. 아니겠지 하고서는 한 세네 번 정도 더 시도를 하고 스킨케어 타입도 바꿔보고 쓰는 도구까지 바꿔가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이 굉장히 뽀송하면서 매트 쪽에 가까운 쿠션 타입이었거든요. 기존의 클리오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얇지? 왜 이렇게 가볍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기존의 클리오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 가벼워진 건 사실이고요. 커버력은 유지를 한 게 느껴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거를 클리오가 해내긴 했더라고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결도 깔끔해 보여서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그 예뻤었던 광을 기름광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부터 제가 최근에 추워진 가을철까지 써봤는데 모공 부각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좀 쏘쏘인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피부 타입도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그 나의 온도 습도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쿠션이지 않나 싶어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이에요.
에스쁘아에서 이번에 좀 컬러층을 다양하게 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쁘아가 굉장히 밝게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셨던 컬러 톤보다는 한 톤 정도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저같이 21호를 쓰시는 분들은요, 에스쁘아 기준 22호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정감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에스쁘아 퍼프랑 토니모리 퍼프랑 굉장히 비슷해요. 토니모리가 조금 더 얇은데 에스쁘아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퍼프를 가지고 있어서 얼굴에 굴곡 없이 올리기에도 괜찮아요. 비글로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스분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약간 소프트한 글로우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피부 표현은 진짜 잘 잡았어요. 딱 가을철부터 잘쓸것 같은 쿠션이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뿐만 아니라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합격이었어요. 피부 표현도 예뻤고 지속력도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되면서 다크닝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 7시간 지나니까 다크닝이 급격하게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전체적인 피부 표현이나 지속력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에스쁘아의 글로우 쿠션 중에서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쿠션을 발견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편. 앞에 소개한 클리오랑 거의 비슷한 느낌에 생각보다 에스쁘아에서 쿠션을 좀잘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피부 타입으로는요, 복합성이나 건성분들이 쓰셔도 합격입니다. 수부지나 지성분들이라면 위에다 꼭 파우더 처리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툴랩에서도 쿠션을 출시를 했거든요. 스탬프 스킨핏 쿠션 글로우예요. 글로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글로우가 아닙니다. 진짜 진짜 얇은 세미 매트거든요. 퍼프는 토니모리랑 거의 비슷하게 진짜 유연한 퍼프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밀착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토니모리가 위에 메쉬망이 있어서 더 고르게 입자 분리시켜주고 얘는 조금 더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툴랩은 전체적으로 커버력도 높은 편에 속하고, 이름은 글로우라고 썼는데 약간 세미매트 파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 보니까 진짜 짱짱한 지속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합격입니다. 지속력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지속력은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닝이 있어요. 전 처음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고 나서 약간 집에 왔는데 얼굴이 좀 칙칙한 거예요. 그래서 다크닝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최근에 오래 외출을 하거나 땀 흘렸을 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더툴랩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 블라인분들, 제가 긴장해가지고 말을 와다다다 했었는데 8가지 쿠션을 죄다 리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꼽은 쿠션들을 얘기를 해보면요, 커버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크닝이랑 지속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공부각 없이 깔끔한 피부 표현을 좋아합니다. 글로우보다는 약간 세미매트파에 더 가깝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쿠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헤라입니다.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톤업 쿠션으로 합격이고요, 번들거림 없이 세미매트로 가을철에 너무나도 잘쓸것 같은 쿠션이고요. 토니모리요. 얇게 밀착되는 피부 표현에서 그냥 안 바른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중성 쿠션을 찾으신다면 합격이고요. 다만 퍼프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약간의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가 꾸준히 추천을 하는 루나 쿠션이거든요. 진짜 육각형의 쿠션을 잘 갖췄고요. 생각보다 다크닝 지속력 굉장히 좋고요. 피부 표현 또한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합격 점수 주고 싶고요. 약간 파데 같은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더툴랩입니다. 높은 커버력에 밀착력도 괜찮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이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우리 물랑이분들, 가을철에 쇼핑할 때또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또 궁금한 쿠션들이나 파운데이션 베이스 제품이 있다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랑이분들 댓글 항상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